안녕하세요. 셀레니움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된 배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셀레니움에 대해 알아보고 셀레니움을 활용한 웹 스크래핑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사전 준비로는 컴퓨터 사용 기초 지식과 클라우드 환경에서 실습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윈도우, 맥OS, 리눅스 어떠한 운영체제에서도 실습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셀레니움이란 위키 백과의 정의에는 웹 애플리케이션 테스트를 위한 포터블 프레임워크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한 셀레니움은 아파치 2.0 라이선스로 배포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입니다. 쉽게 말해 실제 브라우저를 코드를 통해 조작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브라우저를 통해 볼수 있는 정보는 모두 스크래핑 가능합니다. 원래 셀레니움이 테스트 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우스를 움직이거나 뭐 어디를 클릭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셀레니움이 실제 브라우저를 제어하기 위해서 중간에 그 어떤 웹드라이버라는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브라우저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뭐 크롬도 있고 파이어폭스, 인터넷 익스플로러, 뭐 사파리 뭐 이런 게 있죠. 저희가 이제 자주 사용하는 크롬은 자체적으로 동작하고 있는 내부 엔진, 그 웹드라이버가 따로 존재합니다. 그게 이제 그 크로미움이라는 건데, 이 크롬 자체가 이 크로미움이라는 코드를 기반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제 크로미움이라는 웹드라이버를 통해 이제 브라우저를 제어할 수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셀레니움이 텍스트 목적으로 개발됐지만 이 브라우저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우리가 뭐 데이터를 크롤링하거나 스크래핑하는 이런 과정이 이제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해볼 실습은 이 영화 리뷰 데이터를 스크래핑 해보는 겁니다. 이 좌측에 보이는 이 영화 리뷰들을 스크래핑해서 데이터화 시키면 저희가 뭐 감성 분석 등의 데이터 분석을 할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콜앱을 검색하시고 구글 콜앱에 접속합니다. 구글 아이디가 있으시면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새 노트를 클릭하시고 제목을 오늘 진행할 실습 내용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CGV 영화 리뷰 스크래핑 그리고 여기도 TV 영화 리뷰 적어주겠습니다. 처음에 해야 되는 것은 이제 셀레니움 및 웹드라이버를 설치해야겠죠? 셀레니움 웹드라이버 이제 셀레니움 설치는 PIP 명령어를 통해서 할수 있겠죠? 그래서 주겠습니다. 구글 콜앱은 이제 우분투 환경이기 때문에 apt-get 업데이트를 통해서 패키지의 리스트들을 이제 업데이트해 주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크로미움의 크롬 드라이버를 설치해서 이제 크롬 브라우저를 이제 사용할 겁니다. 이제 그래서 크롬이움 이제 그 복사를 해줘야 되는데 유저의 라이브러리에
크롬이움 브라우저 이걸 이 브라우저 안에 크롬 드라이버 이거를 이제 유저의 빈 안에다가 이제 복사를 해놓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시스 패키지 라이브러리를 이제 임포트하고 시스 패스에 이제 인서트를 해줘야 됩니다. 그 시스 패스에 이 부분을 인서트해줘야겠죠? 다음으로 이제 셀레니움에서 웹 드라이버를 이제 임포트합니다. 셀레니움에서 이제 임포트한 후에는 이제 이 가져온 웹 드라이버의 환경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먼저 그럼 크롬 옵션스라고 이웹 드라이버 안에 있는 옵션스를 가져오겠습니다. 안에 크롬 저희가 이제 웹드라이버 환경 설정할 내용은 이제 이게 콜앱이라는 클라우드 환경 내에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원래 이제 셀레니움이 크롬 브라우저를 실제로 화면에 띄워서 이제 실행이 되는데 저희의 목적은 이 브라우저를 실제로 띄워서 본다기보다는 특정 데이터를 스크래핑 하는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제 환경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옵션스에다가 아규먼트 이렇게 이제 설정을 다 해두고 이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셀레니움을 이제 설치를 하고 크롬 드라이버를 가져와서 이제 복사까지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실제로 이건 제가 테스트할 때 이제 이미 이제 크롬 드라이버를 가져다 놨기 때문에 이제 뜨는 것이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마 잘 복사가 됐을 겁니다. 그러면은 코드를 작성하기 전에 저희가 스크래핑할 사이트를 좀 보겠습니다. 저희가 가져올 영어 데이터는 이제 CGB 들어가시면 제 영화에 가장 인기 있는 영화를 클릭해서 아래로 내리면 이제 여기에 영화 리뷰 데이터가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렇게 클릭을 하면서 영화 리뷰 데이터를 이제 스크래핑 해야겠죠? 그러면은 이에 관련된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함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하나 만들고
드라이버를 먼저 가져올게요. 드라이버. 저희가 미리 환경 설정한 크롬 드라이버를 가져와야겠죠. 그래서 뒤에 옵션즈를 이제 이렇게 해줘야겠죠. 그리고 이제 이 URL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URL로 들어가는 코드는 이제 드라이버의 get을 사용하면 됩니다. 저희는 이제 URL을 이제 파라미터로 받죠. 그러면은 이렇게 URL을 여기도 이렇게 작성해 줄게요.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해야 되는 활동은 이제 이 URL로 들어와서 보시면 이 밑에 버튼, 페이지 버튼을 이제 넘어가면서 여기에 있는 이제 작성사와 내용 그리고 날짜 이 정도까지 가져오면 되겠죠. 그러면은 페이지 넘버에 대한 이제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관리자 모드에서 크롬 관리자 모드에서 보시면은 여기 아이디가 페이징 포인트라고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징 포인트로 접근을 해서 보시면 1페이지 여기 이제 1페이지 그리고 2페이지 3페이지 이런 식으로 여기 안에 숫자가 이제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이용을 해서 이 페이징 포인트를 가져오고 복사를 해서 이제 드라이버 find element by id 저게 id였죠? 보시면은 여기 id이기 때문에 id로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하나하나를 페이지 A라고 해놓고 페이지 UL에서 이제 find element by link text 스트링 형태로 바꿔줘야겠죠? 숫자니까. 하면은 이게 by link text가 뭐냐면 이제 텍스트로 되어 있는 형태의 이 링크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뭐 1페이지, 2페이지 찾고 이제 실제로 이걸 이제 찾았으면은 클릭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가져온 거를 페이지 해놓고 근데 사실 클릭을 해도 이게 네트워크 문제나 아니면 컴퓨터 어떤 컴퓨팅 파워의 능력 때문에 이제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조금 이제 지연을 시켜줘야겠죠? 그래서 예. 타임을 가져와서 이제 타임에 슬립을 한 1초 정도만 이제 해놓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가져올 건 이제 작성자. 이 작성자를 가져와야겠죠? 이 작성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면은 HTML에서 작성자는 보면은 이 클래스 라이터 네임으로 되어 있네요. 그럼 이 클래스 라이터 네임을 복사하고 전체를 복사를 하고 라이터스 하고 find 여기서는 S를 붙여야겠죠? 왜냐면은 한 URL 안에 여러 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by class name 이렇게 써주시고 writer name을 가져오신 다음에 이 가져온 거를 리스트 형태로 담아볼게요. writer list 되겠죠? 이 담는 공간을 미리 이제 위에서 써주겠습니다.
아, 여기서 페이지를 넘어가는 부분을 제가 안 썼네요. 여기서 이 페이지 넘어가는 거를 반복문으로 해줘야겠죠? 그래서 for 페이지 넘 in 레인지에 1페이지부터 페이지 넘에 페이지까지 아, 이런 식으로 써줘야지 이제 반복되면서 이거는 이제 탭으로 해서 1페이지부터 반복되면서 이제 반복해서 클릭해서 받아오고 클릭해서 받아오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여기다가 이제 제가 지정을 해놓고 다음으로 이제 리뷰 데이터 리뷰즈는 이제 WD 똑같이 find element by class name 리뷰 데이터를 어떻게 되는지 보면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보시면은 이 부분이죠. 보면은 박스 커멘트 이 부분을 봐주면 될것 같아요. 박스 커멘트 이것도 똑같이 리스트로 담아줄게요. 뷰 리스트 리뷰 리뷰 이제 마지막으로 날짜를 가져와 볼게요. 날짜는 보시면 이 부분이죠. 클래스가 이제 데이네요. 그럼 이 데이를 가져오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find element class name 이것도 리스트로 date, text 이런 식으로 쓰면 되고 이 부분도 제가 앞에서 정의를 미리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정의를 해주고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페이지를 넘어가면서 작성자와 내용 그리고 날짜까지 다 가져오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10페이지를 넘어가게 되면은 11페이지를 클릭하는 게 아니라 다음 10개 이 버튼을 클릭해야 되죠. 그래서 이 버튼을 10페이지니까 이제 아마도 이제 10페이지, 20페이지, 30페이지 10으로 나눴을 때 이제 0이 되는 부분에서 이 버튼을 누를 수 있도록 해줘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부분을 이제 써보겠습니다. 페이지 이렇게 될때저 버튼을 이제 넥스트 버튼이라고 합시다. 라고 하고 find 이벤트 by class name 적어줄게요. 그다음에 이 next 버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면은 paging site btn paging next 요거를 가져오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가져오겠습니다. 이걸 가져와서 버튼을 클릭해야겠죠? 저때마다 클릭을 했으면 항상 위에서 했던 것처럼 잠깐 대기를 해야겠죠? 1초만 대기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데이터가 가져오면은 조금 표 형식, 프레임 형태로 이제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플러스를 임포트해서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이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데이터 프레임 그다음에 PD 이제 처음에가 작성자 작성자는 이제 라이터 하면 되겠죠. 리뷰 리스트 이렇게 다 작성을 하고 이제 리턴하면 되겠죠, 이 값을. 실제로 이 부분을 일단 실행시켜보고 잘 작동하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러면은 먼저 이 함수를 사용해야겠죠? 아, 근데 일단 보니까 페이지를 몇 페이지를 받아올지 저희가 설정을 해줘야겠네요. 페이지 넘버를 이거를 디폴트 10으로 해놓고 파라미터로 받읍시다. 그러면은 이 URL과 먼저 한 페이지만 받아볼게요. URL은 받아야겠죠? 이 페이지를 클릭했을 때, 이 URL을 여기에 가져놓고, 이거를, 루비 리뷰, 설정을 할게요. 이거를 이제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건 이제 12개의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있죠. 1페이지와 2페이지 내용이 있는 작성자, 리뷰 데이터, 날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페이지 넘이 정의가 안 됐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어디가 페이지 넘이? 12번에. 아, 이게 페이지, 저희가 넘으로 해야 되죠? 이게 반복, 이 부분을 반복하는 건데, 될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다시 돌려보면은, 웹 엘리멘트를 찾지 못했다고 나오는데, 이 부분이네요. 아, 이게 이제 데이가 이제 한 페이지에 이제 데이가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여기에 엘리멘트를 빼먹었습니다. 이제 엘리멘트를 다시 수정을 하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아, 여기 문법이 틀렸네요. 수정하고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예, 사소한 이제 문법 실수가 좀 많은데 이게 콜앱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좀 실수가 있네요. 평소에는 콜앱을 잘안 해서. 그러면은 실제로 이렇게 6개가 나오는 걸볼수 있는데, 12개가 나왔는데 왜 6개가 나오지? 페이지에 대해서 이제 한번 돌려보면 아, 여기가 이제 들여쓰기가 잘못되어 있네요. 들여쓰기가 이런 식으로 하나가 더가 있어서 이 들여쓰기 부분을 수정하고 해야지 이제 이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이 턴도 이렇게 들여써야겠네요. 실행을 하면 실제로 여기서 6개씩 12페이지니까 72개 네, 리뷰 데이터가 스크립팅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아, 이 부분이, 페이징 사이드로 해야 될것 같네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72개의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는 걸볼수 있죠? 이렇게 이제 실제 CGV 영화 사이트에서 영화 리뷰를 스크래핑하는 실습을 진행했습니다.